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고민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모가정 아이돌 펀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 2 1 5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요즘 많이 뜸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젊으신 목록 처음 오신 분들은 최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전기차 재고 쌓인다고 하고요. 자, 경제 낙관 너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어그로 끄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중동 불안. 네, 이런 게 있고요. 아, 중국에서 지금 또 돈을 많이 또 푼다고 합니다. 어, 지금 긴축하는 나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중국은, 네, 양쪽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네. 네,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자, 아주 중요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자, 미국 파산 기업이 몇 배, 두 배라고 그러는데 우리 채널에서는 아주 꾸준하게 잘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최신 정보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면 되고 이게 아마 리먼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어, 이거에 이제 한오주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좀 어, 보시고 어, 제가 채널 웬만한 게 없으면 어, 댓글에다가 요거를 기사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꼭좀 확인하시고 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죠. 잘좀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 요거 하나 더 보고 해외 증시 예. 자, 지금, 네, 중동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될지, 아무튼 초미의 관심사고요 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폭락 가능성 잦다 그러는데, 이건 다 어그로 끄는 기사고요 자, 그러면 미스간 소비 심리 지수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금요일날 폭락을 했던 이유가, 폭락은 아니고 이제 하락이 좀 깊었죠. 미국 시장이. 네, 이거, 이거였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지난달에 68이었는데, 어, 저기, 10월 13일날 나온 게, 얼마냐, 63이 나왔습니다. 많이 낮죠? 네, 지금, 어, 보시다시피, 어, 5월달에 좀 낮았다가, 그죠? 보이시죠? 네, 여기, 낮았다가, 아, 여기군요. 이거 작년이고, 이게 이제, 어, 6월달 이때 50대 있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러면 좀 길게 보면 네,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지금 어, 팬데믹 때를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었죠. 네, 여기 쭉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여기가 팬데믹 때고요.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용이가 딱한 법을 입니다 여기가 리먼 사태 때구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바닥을 찍을 때가, 이기 보면, 2000, 2011년 경기도 있구요. 2009년 경, 아, 여기가 이제 리먼 때구요. 다칸버블 때가 여기네요. 예. 그래서 다칸버블 때보다는 지금 분위기는 예, 리먼 때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다 반동주고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2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 소비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 전체 GDP의 어, 70%가 거의 다 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앞으로 요 상황을 잘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현재 선물 상황을 보시면. 강보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유럽은 혼조세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끝나봐야 되고 중동 문제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저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예, 지금 조금 상승을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예, 지난 4월부터 박스권입니다. 작은 박스권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코스피입니다. 어때요? 똑같죠, 모양이? 네. 예.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슬슬 꺾이고 있죠? 네, 살짝 나가 있는데, 음. 자, 그 다음에 요게 IPO입니다. 자, IPO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림이. 유동성 확대와 축소, 살짝 반등, 하락. 예. 아주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죠. 연준이 바라는 게 이런 건데, 지금 나스닥이 완전히 겁다 가리가 상실돼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네, 괴리가 좀 심한데, 이거는 반드시 어, 밑으로 내려올 걸로 믿고 있고요. 자, 그래서 코인이 에, 비트코인 자 주식입니다. 중소형주는 지금 이번 달 거의 5% 가까이 빠져 있고요. 자,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30달러를 붕괴하면 대공학급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고점 대비 80%가 빠졌는데, 여기가 붕괴된다는 얘기는. 아, 90% 이상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생겼다. 그 다음에 KBWB. 아, 이게 또,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 나왔고요 어, 요게 NCKRE 한번 볼까요? 예, KRE 나왔습니다. 자, KRE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달3% 넘게 빠지면서, 어, 지역은행 지금 어, 은행 위기가 있고, 아, 요게 심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K.R.E.하고 상당히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아, 진짜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될것 같고. 자, 파산 행렬. 아까 이 기사, 네, 꼭 확인하십시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네, 두 배다, 요거 꼭좀 확산하시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 이게 이제 실업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만 살아있죠. 얘만 무너지면 됩니다. 애플이고요. 네, 지금 시간에서도 좀 살짝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달이 될지 다음달이 될지 모르지만 에, 158달러 에, 여기 아주 진짜 데드라인입니다. 마이너스 20%를 붕괴하는 흐름이 나온다 라면 네. 에, 이제 대세 하락은 정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나머지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포함해 스테슬라 이렇게 70주도를 잘 보시면 메타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흐름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남았어요. 다른 게 남은 게 없고요. 그래서 코주 코인과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입니다. 오전에 보여드렸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슨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어, 리먼 세태는 서브 프라임이라고 해서 주택용 부동산. 지금은 무슨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네. 그래서 지금 A파, B파, 킬러, C가 작동 중이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요. 이게 그냥 나오는 자료가 아닙니다. 요거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코즈부 채권까지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네, 마지막, 이 무시무시한 이거 한 방.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잘 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 국채인데요. 미국. 네. 4.689. 그래서 다시 양봉으로 세우면서, 자, 여기 도전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약세가 아닙니다. 조정, 살짝 조정 준 거지. 잘 보시고요. 자, 3개월 물. 자, 5.5%. 예. 2년 물. 5%. 5년 물. 4.68%. 자, 그 다음에 20년 물. 예, 5%. 그다음에 30년물 4.8%예 상당하지요 예,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그 이슈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동 이슈, 미국 국채 이슈, 그다음에 환율 이슈 되게 많아요. 잘 보시고 자 10년과 3년의 예, 금리 차죠. 네 많이 좁히고 있는데 아, 10년과 3개월, 자 10년과 2년 자 진짜 많이 좁혔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역전 이제 회사가 되고 정상화로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자, 얘는 정상화 돼 있죠. 30년과 5년, 왜 30년을 보느냐? 모기지가 있고요. 예, 요게 요때가 팬데믹 때거든요. 2018년, 아, 여기인가요? 어, 여기네요. 팬데믹 때는 내려오지도 않았었어요. 역전도 안 됐습니다. 긴 거하고 짧은 거 보면. 그래서 자, 요렇게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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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되는데 정상화 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폭락하죠 자 정상화되면서 폭락했고 정상화 폭락 지금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10년과 2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근데 자 10년과 3개월 네 정책금리와 저 10년의 관계 네, 그전에는. 살짝 닿다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되게 깊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정상화되면서 주식 시장은 무식하게 폭락을 할 겁니다. 예, 손절할 기회도 안 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나와있지 않으면 예, 이거는 우리 채널만의 독특한 예, 그런 지표이지요. 예,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비교해서도 얘기 안 하고 어, 절대로 이런 얘기도 안 해주고 그요 얘긴 또안 하죠. 더. 자, 지금 폭락을 하면서 금리가 같이 내렸었어요. 예,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금리를 못 내려요. 왜못 내릴까요? 예, 골로 갈까봐. 지금 상황이 뭐랑 비슷해요? 1970년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계속 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난 몰라요. 알아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하고 금리를 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내릴 거야, 내릴 거야? 내리기는 계약뭐 내려야 내리는 거지.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코인, 주식, 예. 그 다음에 대형주, 부동산, 채권까지. 네. 이렇게 아주 맛깔나게 하는 채널은 없습니다. 예. 다, 아, 가 원래, 내가 원래. 그런 정도 수준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환율. 자, 지금 위험한 위치에 와 있어요. 호주달러가. 자, RSI 38이고요. 엄청난 약설이 좀 가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RSI 잘 보십시오. 이번에 이거 풍덩 빠질, 빠질 것 같은데, 요잘 보시고. 예. 그러면 이게 풍덩 빠지면 여기 저점 이탈, 여기까지 오겠죠. 이때가 언제냐? 2000년 다컨버블 때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각국별로. 호주. 자, 달러입니다. 예, 한번 솟, 솟아오르고 딱 쉬고 있죠. 네. 이걸 잘 보셔야 돼. 자, 아 s i 얼마죠, 지금? 네, 59. 강세. 자, 주봉에서 얼마? 네, 64가 아니라 65. 강세. 월봉 볼까요? 자, 월봉 얼마죠? 네, 59. 강세입니다. 이거 쉽게 안 죽어요. 달러 강세면 다른 나라 확률은 다 그냥 아사리판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네, 유로도 보면, 네, 이제 완전히 골로 가게 생겼죠? 네, 보면 여기 다 위치해 있습니다. 얘도 2000년 다컨버블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자, 가장 우려하는 게 뭐다? 유럽발 금융재정위기입니다. 디폴트에 빠지는 나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대비하시고요. 거기다가, 자, 중국,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7.3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외환보이고를 보여드렸죠. 짱짱합니다. 네,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은. 근데 문제가 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방파제 들 족발이들. 자, 149.5. 예. 이거 33년만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살벌하죠? 예. 예. 1990년 이후로 최고치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국민의 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예, 외환 위기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 환율도 안심 못 합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을 저는 많이는 아니고 꾸준히 소량씩 조금씩 많이 많이 하시라. 실물 금은을 종이 금은 2,100달러나 2,000달러 돌파할 때 양봉으로 그때 연습해 보시고 네 지금은 실물 금은을 모을 때다. 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엄청난 이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세 번에 지금, 세 번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엄청난, 한, 어, 10배 이상, 올라간 거죠. 여기도 그랬고요. 지금 이것도 딱 보시면 무시무시하게 갈 것이다. 최소 4천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네. 그러면 앞으로는 뭐다? 종이금이든, 실물금은이든, 지금은 금의 시대가 도래했다. 천천히 준비하시고, 차분하게 하시기 바라겠다. 자 그러면 네, 자 금은 안전자산일 뿐이죠. 다른 건 없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종이 돈의 시대는 저물고 실질적인 금의 시대가 귀환이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뭐 금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는데 금만한 게 없어요. 환난의 시대는 금이 최고예요. 예, 전쟁났을 때가 금이 최고고요. 예, 대공황 왔을 때도 금이 최고고요. 금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금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환난에서 대비를 좀 하시라고. 왜 우리의 구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린지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정확하게 네 나올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구리 보시면 구리는 침체에 빠지기 더 시작했습니다. 아랫사 45고요. 이번에 풍덩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죠.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네. 왜? 경제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침체에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유가는 높죠? 얼마예요? 86달러?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95달러 넘어가면요. 걸로 가는 거죠.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선물 상황을 보시면 어, 다우 선물 자33,000 그래서 60개월선 이 3만 선이 붕괴되는 저 부와 RSI 52 아직도 강세 유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무너질 것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빅스입니다. 자, 19, 20 근처에 있는데, 자, 이 수직선들이 뭐냐? 고점이에요, 고점. 그럼 그 고점 부분에 있을 때 빅스들은 저점 부분에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딱 그림을 보시면 딱 보이시죠? 고점, 저점, 고점, 저점, 폭등 빅스. 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올라가면서 얘는 내려오고 있죠. 앞으로 빅스 동향을 잘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요 s&p 500 지수가 얼마나 가는지 알수 있고요. 요거는 동일가중 추위입니다. 500개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지금 약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48. 예. 조만간 풍덩 앞으로 1년 내로 그러면 얘는 앞으로 이 저점 이탈하고 쭉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동일가중 치가 아니라 그냥. 예, 지수입니다. 54죠. 예, 그랬을 때,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추세를 아직 버티고 있는데, 근데 조만간, 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까지는 이게 붕괴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50개월 선이고요. 3,800. 그래서 지금, 어, 7월 달 이후로 못 넘고 있죠.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데드 크로스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고, 자 어떻게 됐어요? 하락 기조에 있죠. RSI 5십이죠 조만간 부러질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나스닥 동일 가중치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흐름으로, 자, 칠월달 고점을 못 넘으면서 RSI 53전 세계 중전 아, 세계 중심에서 상당히 강한 편에 들어가죠. 네, 하락. 자, 상승, 하락, 반등. 자,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자, 만약에, 네, 이게 이제, 이건 동일 가중치가 아니죠. 이것또 마찬가지예요. 7월달, 자, 헤이맨 트위저 탑, 그 다음에, 은봉이 나오면서, 자, 무너뜨렸죠. 그리고 여기 딱, 하라미, 예. 그래서, 스타 캔들 하라미.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주봉을 좀 보시면, 이 은봉, 9월 18일 주간에 여기를 못 넘죠. 이게 저항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때 7월 19일 요 주간에, 어, 뭐라 그랬죠? 어, 여기가 고점이야. 이제 못갈 거야. 여기 넘어야 되는데, 몇 달째 지금? 네, 세 달째 못 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락 기조로 갈 것이다. 이제 앞으로, 아, 14,400? 이 정도 이제 붕괴가 흐름이 나온다라면 본격적인 폭락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일봉입니다. 나스닥 선물. 자, 약세 접어들었습니다. 49. 자, RSI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19일 고점을 못 넘고 추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무슨 추세? 하락 추세. 자, 그래서 결국엔 뭐를 만들었다?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었죠. 추세대 형성된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이때 추세가 바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대가. 그래서 추세대 형성에서 내려온다?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네. 제가 많은 채널을 비교해 보고, 어, 나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채널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하단 추세에 걸려서, 자, 하단 추세에서 오버슈팅이 살짝 나왔다가, 4월래일동 갔다가 걸려서, 요 추세에 걸려서 내려왔죠. 지난 금요일날, 이번 주, 오늘,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요기, 헤드 앤 숄더 패턴도 있고, 그래서 잘 보시고, 자, 그럼 요렇게 보면,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어이구, 어 죄송합니다. 어, 자, 요거를 살짝,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예, 아닌가요? 예,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추세를 보니까 상승 추세 맞잖아요 상승했잖아요 살짝 조정된 거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바이 해라 어, 그럼 너나 많이 하거라 이러면 돼요 이게 아니에요 예,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고점이에요 하락, 반등, 하락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잘 보시라고. 음, 지금 패턴도 그렸고, 추세대 이탈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가고 있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A파, B파, 에 예. 자, 킬러 C 작동 중이고요. 조심하시길.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 여기를 닮아가는 겁니다. 다한버블에 재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앞으로 몇달 내로 엄청난 크러쉬가 나올 것이다. 예. 그거는 예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데뷔를 철저히 하셔야만 되겠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7월 19일부터. 예. 그래서 먼저 이머징 쪽에 우리나라 이런 쪽부터 먼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데뷔 좀 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동일가중치라든가 빅스도 잘 어, 상황 파악하, 파악하시면서 예, 물가 문제가 앞으로 이제 크게 불거질 것 같고요 침체는 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을 꼭 준비를 하자. 환율 문제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쪽과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주식만 가장 지금 네, 아, 뜨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몇개 종목만. 나머지 종목들은 다 아사리판이 나 있다. 이렇게. 하달하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이 상황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무슨 버블? 올 버블. 올 버블. 네. 이제 다 아사리판 나는 네. 다 버블이 붕괴가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유는 딱한 가지. 뭐다? 부채다. 그래서 이 금리와 부채 때문에 견디질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들의 파산이 무지하게 많이 늘고 있다. 요거를 제가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많이들 보시고요. 여러분도 가서 또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사야 돼요? 안 사요, 아무것도. 금은, 실물금은 좀 사고, 현금만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물금을 왜 사요? 네,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투자는 각자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합니다. 지금, 롱과 숏에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예, 요게 소수고, 요게 다수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된다? 이게 일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이쪽에 와 있다. 숏 포지션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하시고, 음, 제 영상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